밟았어요. 3단계일 수도 있어요. 북쪽에 우리 땅 열렸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 땅에서는 해볼만해. 어, 땅이 없어졌어요. 야! 정신 차려! 애도는 오늘까지다. 위계는 어떻게 됐어요? 근사한놈 찾아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카더라. 근사한놈? 코마도 아니고 멀쩡하게 걸어댕긴 놈한테 들어갔단다. 뭐야? 국비리야? 할게요. 카운터. 너에게 뭘 주면 되겠니?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전죠. 국민아, 가자. 좋아! 너 눈깔 그렇게 뜨지 마. 죽어. 걔 지금 어딨냐고! 벌써 잊어먹은 거야? 아장아장 똑바로 걷는 법? 내가 다리 고쳐준다고 했잖았어. 3배만 꺾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애들 때리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학교를 협박하지 마세요. 악기 잡으러 가시죠. 소문이가 잡았어요. 경이롭다. 우리 소문이. 아버지 성은 소자 권자 쓰세요.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게 자켓 주머니에 있었어요. 당신 나 알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잖아 아까부터. 그냥 내 땅에다가 공원도 짓겠다 카더라. 주인 허락도 없이 거기다가 뭐 심어놨어? 사람 묻어놓은 거야? 죽일까요? 노인네가 저수지에 대해서 뭘 알고 그렇게 나대시는지 얘기나 좀 듣고 와.